나부터 이제. 그럼 이제 뭐 육지로 나가면 스파링 파트너도 없고 돼요. 경기력을 경험을 쌓아야 돼요. 이제 선수는 게임을 하고 나면 자기가 이겼다 졌다를 알 수 있잖아요, 그죠? 이제 뭐 사실 그 게임에서 제가 이기지 못하는 샷을 했으니까 나는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내 손이 올라가니까 나도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선이 올라가가지고 뭐 참 올림픽 금메달 따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발딱발딱 뛰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. 손이 나는 쳤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이 올라가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손만 이제 내 손만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냥 아, 내 손만 올라가 이등만 했어도 야 참 내가 삶을 멋있게 살아갈 건데 참 사람은 또 올림픽 꼭 금메달도 좀 중요하지만 올림픽 메달 땄다는 것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? 내가 들고 싶어서 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손이 올라가고 그 이후로 내 삶이란 것은 많이 침울해진 거죠.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늘. 내가 진짜 멋진 박시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남아있어. 배 두 개가 가운데 배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렸어. 그 생각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. 뭐 올림픽 게임 보면 이렇지.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엉어리진 거 진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진정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제일 높은 시상대에 올려 가지고 그때 진짜 명예회복하고 진짜 그 이후에 진짜 뭐 이렇게 지도자의 길도 복싱 링을 진짜 떠나고 싶어요. 그때는 진짜 내 꿈은 그래요.